아닙니까? 참혹한 동란의 회오리 속에 전 세계가 두리당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으신 이 감격이 환히 만세 환호성으로 울려 퍼지고 경의 축포가 터져 올라 1월의 밤하늘에 경 세계 최강의 병장으로 우리 보병 무력을 강화 발전시키시려 그래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뜨겁게 전하며 나갑니다. 보병의 위력이자 인민군대 위대를 선두로 이번 열병식을 엄숙히 거행할 35개 도보종대와 15개 기계화종대, 총 50개의 열병종대들이 입장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렬하는 입장식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모적의 주체 병기, 다견발 공격 무기, 초대형 방사포 정대들. 위대한 영장의 손길 아래 우리 포병 무력은 조체와 현대화가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강유력한 병정, 가장 무서운 공격. 위대한 당의 위협을 억척의 기둥으로 떠받들고 사회주의 강국의 승리를 모족의 힘으로 담보할 오진 막강한 힘의 대화가 영영히 고비치고 있습니다. 뭡니까? 참혹한 동란의 회오리 속에 전 세계가 뒤흔들려...